어울렸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별행에서 마지막 에피소드의 작품인데요. 미영이라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이제 30대 여성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방금 이야기해주신 분을 원인과 관계로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는 요를 연출한 원은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감독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때 그 미영이라는 배우가 소개팅을 한다는 설정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참석한 두 분이 그 소개팅 멤버들이 아닐까 싶은데 박상준 배우님부터 소개와 캐릭터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철 역을 맡은 배우 박상준입니다. 현철 역은 어떻게 보면 관객 입장에서 되게 이 영화의 약간 유일한 악역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보면서 기분이 되게 나쁘고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이 된다던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차차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흥미영 배우님 소개와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요에서 미영 역할을 맡은 배우 황미영입니다. 네. 뭐 그녀는요는 뭐 물론 원은선 감독님께서 저를 미리 좀 생각하고 쓰신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 만나서 감독님이 워낙 뭐 튼튼하게 잘 시나리오부터 잘 해놓으셔서 제가 그냥 약간의 저를 좀 더 이입시키면서 살을 좀 붙인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입고 오실 의상을 영화 안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오 느낌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녀는요 행사나 인터뷰 이런 거에 지금 그때 이제 상준 씨, 그러니까 우리 현철 씨를 만나러 갈 때 입었던 그때는 겨울이어서 위에를 뭐 덧 입었었고요. 이 원피스에 양갈래 머리, 네, 컬러는 좀 다르지만.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철의 의상과 헤어스타일도 궁금한데 영화 안 보시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일단 옷을 제가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어서 일단 감독님한테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때 조연출 맡으신 분 옷을 다 입었어요. 빌려서 입었는데 그거를 이제 입으면서 뭔가 느낀 게 아 진짜 이 사람은 별로일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제 의상 자체가 예 의상 자체가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동호야 아직 안 온 것 같아. 야 근데 진짜 이쁜 거 맞냐? 아 근데 사진 안 보내줘. 아 너무 별론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을 주게 잘 입혀주셔서.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상준 씨가 입어서 그렇지. 그 조연출님이 입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타일이잖아요. 조연출님이 입으면 아니 이상해. 아니 그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되게 이상해. 너무 캐릭터 아니. 너무 캐릭터에 맞게 잘 입혀주시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조금 비호감 느낌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맨 처음에는 왁스로 막 엄청 포마드랑 왁스로 엄청 올렸었어요. 근데 막 드래곤볼 초사이언인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스냅백을 이제 옆으로 뒤로 눌러서 계속 한 30분 정도 쓰고 있다가 예, 중간중간 벗고 예, 촬영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단정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오죠. 굉장히, 굉장히 별로였죠. 헤어스타일도 진짜 지금 봐도 최악이다. 어울렸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는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황미영 배우께서 영화를 설명을 하실 때 애초에 본인을 조금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쓴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출발점 자체가 황미영 배우이기도 했나요? 일단은 완전 처음에 작품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미영 배우님을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지만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저는 캐스팅을 조금 어떤 배우를 섭외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하고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미영 배우님이셨고 이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네 근데 미영 배우님이 같이 하시게 돼서 더 시나리오가 더 풍성해진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의 합류 전에 먼저 생각하셨던 큰 주제가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에 했던 생각은 좀 어떤 사회가 규정해놓은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인물들에게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이나 좀 편견이 가해진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영화 속에서만큼은 미영이라는 캐릭터처럼 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가꿀 줄 알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는 인물을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소개팅 얘기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이 영화는 미영이라는 인물이 한철이라는 인물과 소개팅을 가기 전에도 이미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미영이라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의 편견들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실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녀는 요의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미영이라는 인물이 용기를 주게 되는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를 좀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본다면 이 미영이라는 인물은 일단 편견이 없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이고 뭐 길을 걸어가다가 또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발견하는 사람이고 본인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셀피를 찍는 것도 굉장히 즐기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어떤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는데 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노약자가 있다면 얼른 뛰어가서 그 짐을 들어줄 정도의 정의감도 좀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미영의 캐릭터들을 황미영 배우가 구체화시키기 위해 조금 더 덧입혀간 과정들이 좀 궁금해요. 어떤 본인의 면들을 좀 넣은 것 같아요, 캐릭터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 틀을 되게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거를 그냥 실제 인간 황미영을 그냥 잘 입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과장한 건 없고 근데 뭐 말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행동 지시 이런 거는 크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의 그냥 기본 제가 뭐 이렇게 뭐 한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진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녀는요를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왠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촬영 전보다 좀 변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최근에 이제 본 지인들도 그냥 뭐 너 같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영화를 보고 네. 저도 약간 체화되는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기 전에 그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그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말풍선처럼 뜨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황미영 배우와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카톡의 어떤 양상이 거기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영 씨가
이렇게 쓰는 그 버릇이 있죠. 네네. 그 버릇이 그대로 잡아내는. 네네. 그걸 이제 감독님께서 디테일하게 좀 아주 가고 있어요. 저는 명배님하고 이제 연락을 처음 이제 하게 되면서 그게 너무 인상 깊어요. 이렇게 자원모음을 떨어뜨려서 쓰시는 게 되게 귀엽기도 하고 미영 배우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게 된 것 같아요. 그 미영이란 인물이 화면에 조금씩 등장하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미영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유추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문을 열어요. 그때 이상희 배우도 나오고 뭐 정가은 감독님도 배우로서 출연하셔서 아 미영이요?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본인의 인상을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상희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영이 뭐 잘 안 꾸미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거 싫어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안 좋아할걸요?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면 전부 다 반대로 하고 있죠. 미영이는 잘 안 꾸미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거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할걸요. 친해요. 제가 뭐 다 물어보세요. 다 아니까. 그러니까 말만 친하다면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틀린 정보들만 주는 이 인터뷰 장면 속의 모습들이 실제 미영 모습과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굉장한 아이러니, 재미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인공을 먼저 소개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떤 미영과의 주변 사람들과 에피소드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그 에피소드를 다 보여주기에는 좀 예산적인 문제도 있었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미영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설정을 했고 그들과의 인터뷰와 미영의 실제 모습을 좀 교차해서 보여주면은 좀 그분들이 가진 편견들과 미영의 실제 모습을 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철의 캐스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캐릭터는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기대를 하셨어요? 현철의 캐스팅에 있어서? 현철 역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배우님들을 만나봤었어요.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근데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좀 미영에 대해서 무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이왕 할 거라면은 정말 좀 얄미워 보였으면 좋겠다. 정말 얄밉게 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네 그래서 배우님께 이제 소개를 받아서 어떻게 그 영상을 일단 먼저 보내달라고 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만나서 네, 미팅 겸 오디션을 봤죠. 그 문제적인 대사를 몇 개만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소개팅에서 일단 만났어요. 그래서 뜨거운 국물 같은 게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곱창을 먹자고 하죠. 곱창을 못 먹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못 드시는 것도 있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 헤어스타일 지적도 하죠. 원래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녀요. 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운동 좀 하세요. 쉬는 날 운동 좀 해요. 오늘 같은 날. 미영 씨 일은 해요? 그러니까 대사만 나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 톤을 어떻게 연기해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톤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안 한 게 원래 그래요? 아니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현철의 캐릭터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괜찮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악역이었으면 저 같으면 제가 진짜 악역을 연기를 했다고 하면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 아예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를 받은 순간 뭐 연기를 하면서 뭐 뒤돌아보거나 뭐 그런 사람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세상에 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좀 악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별로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겠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 좀 딱딱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 그냥 나로서 그냥 말하고 하는데 그냥 단지 그 뭐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요? 상태만 그런 식으로 좀 마인드만 그렇게 갖자 그 정도. 였던 것 같아요. 현철과 미영의 그 대화 장면, 그 소개팅 장면이 영화의 빅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때 그 어떤 모욕적인 말이죠. 사실 처음 본 사람한테 뭐 운동 좀 해라라든지 뭐 연기자세요, 뭐 배우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예의 없는 태도이긴 한데 그때 재밌는 건 미영이 굉장히 당당하게 웃으면 살 말을 다 한다는 점이에요. 이 점 굉장히 통쾌하게 느껴졌거든요. 영화를 찍을 때 시작을 볼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시간 낭비요. 오히려 제가 왜 그쪽한테 제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지 잘 모르겠네요. 배 많이 고프신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하고 갈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사실 빙그레 샹년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화를 내거나 뭐 진짜 뭐 말대로 뭐 상을 얻거나 이러면은 그게 더 내가 더 초라할 것 같은 거예요. 하수죠. 아 진짜 웃으면서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그냥 이게 내가 직접 안 찔러도 뭐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현장에서 봤을 때 같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인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녀 음료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녀 미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기도 하니까요. 한 분씩 각자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우리 미영이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먼저 황미영 배우가 본 원혜선 감독님 음료 어떤 영화인가요? 우리 원혜선 감독님은요, 일단 되게 긍정적이고 또 일을 되게 일을 되게 잘 하고 다 이제 뭐 좋다 괜찮다 하는데 그 안에 자기의 뚝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저희가 3일 동안 이걸 다 찍었어요. 3일 만에 찍었고 너무 추운 날이었고 다들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하는데 크게 이제 멘탈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딱 책임감 있게 잘 끌고 가더라고요. 네, 되게 완전 뭐 멋있는 리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영 배우 얘기를 들으신 원은성 감독님이 본 박상준 배우는요? 그 이제 현장에서 박상준 배우님이 제일 어리셨던 것 같아요. 어리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그런 나이와 상관이 없이 그게 되게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게 되게 현장에서 미영 배우님이랑 이제 호흡을 맞추실 때도 좀 자기만의 좀 기준을 가지고 연기를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준 배우가 본 황미영 배우는요? 제가 본 황미영 배우는요. 저는 이제 그 촬영 날이 아직 기억나는데요. 제가 딱 하루 촬영을 했어요. 하루 안에 다 찍었는데 이제 중간중간 쉴 때나 뭔가 카메라 세팅할 때 서로 이제 쉬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좀 아, 이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튼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냥 좀 독보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원은선 감독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원은성 감독님이군요. 응. 제가 아는 원은성 감독님은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어, 네. 되게 여리게 보이고, 맞아, 맞아. 되게 다 예스 예스 할 것 같고,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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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아까 흥이 형 배우님 말했다시피 뚝심이 있으셔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감독님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요, 쇼파스 이별행의 가장 마지막 편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황미호 배우님께서 그녀는요를 보실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 이렇게 보면 영화가 좀 재밌을 것 같다, 한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뭐 그녀는요의 관람 포인트는 사실 뭐 저희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쓰실 때부터 생각하셨던 그냥 아무 편견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영화는 재밌을 것이다, 아니면 뭐 화가 날 것이다, 뭐 이런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어, 뭐 기대가 많으면 출발하고 또 엄청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고 이런 경우였는데, 말 그대로 저희 아무 편견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보시고 재밌으면 웃고 뭐 슬프면 울고, 예, 편견 없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 없이 근원유 슈퍼스포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